friend or foe, but I guess I'll come to find when it's time. Shattered glass still shines when the sun is high. Oh no, it's a friend or foe. 저는 이제 브리즈번에서 2주 살았습니다. 사실 브리즈번에서 한 게 많이 없어요. 살짝 휴식 기간. 그래서 숙소에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저는 이제 내일 골드코스트로 넘어갑니다. 지금 한인마트 가고 있어요. 고춧가루를 사러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와가와가로 가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면은 한인마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사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기 해피마켓 보이시나요? 저거 있습니다. 저기가 한인마트여서 한국 음식이 다 있어요. 저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식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 같죠? 여기 호주예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있답니다. 이렇게. 따라란. 여기 술안주도 있어. 근데 돈 안 쓸라 했는데 이거 봐. 닭발도 있고 막 막창, 곱창 다 있어. 장을 다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집 가서 골드코스트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Let's go. 날씨 좋음. 여러분, 장 보고 돌아가는 길. 근데 풍경이 미쳤습니다. 오늘 하늘 예쁘다. 그림 같군. 오늘은 브리즈번 떠나는 날입니다. 2주 동안 이 아늑한 방에서 잘 지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골드코스트로 넘어갈 차례고, 골드코스트에서는 호스텔에서 묵을 거예요. 호스텔에서 11일 정도 묵고 이제 친구가 옵니다. 그럼 저는 친구랑 골드코스트 여행을 하고 그 다음 와가와가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골드코스트로 이동하는 여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2주 동안 살던 브리즈번의 집입니다. 짐을도 다 싸서 나왔습니다. 우버를 타고 왔습니다.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지하철을 타고 40분 가면은 골드코스트에 도착을.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구름이 많이 꼈어. 기만 안 하면 됩니다. 나와서 어디 가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미친듯이 불어.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그래도 춥진 않습니다. 살다 저렇게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처음 봤어. 와, 징그러.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 왔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먹는 햄버거. 감튀가 맛있습니다.
왔어요. 신난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여러분, 바람 봐.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아, 확실히 시티에 오니까 좋네. 적당한 시티가 좋은 것 같아. 좀 분위기가 업됩니다. 머리도 업됐어. 아무튼 저는 빨리 바다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난다. 와, 바다야. 오, 모래 부드러워. 오, 완전 부드러워요, 모래. 내부 폴이 있고요, 자전거가 있고 서핑보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백패커스에 왔고요. 여기서 4명이 쉐어하는데 3명 다 남자예요. 저만 여자고 잉글랜드에서 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친절히 애들이 지금 밖에 술 먹고 있으니까 나와서 놀자고 해가지고 그래 이따가 한번 쓱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렇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브리즈번에는 사람이 없었고 조용하다 보니까 되게 다운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뭘 안 해도 좀 즐겁고 재밌어요. 확실히 저는 시티가 맞는 것 같아요. 시골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골이어도 사람이 좀 많아야 돼. 적당히 있어야 돼. 많은 건 싫은데 없으면 안 돼.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와가와가. 또 거기에 삶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2층 침대 이렇게 2층 베드가 두 개 있어요. 굉장히 좁고 서랍장도 없어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저는 더 다시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저기 안쪽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잘 엄두가 안 나요.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고 나중에 사람 좀 없을 때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대1로는 영어를 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얘기하면 저 못 알아듣거든요. 다 웃는데 나만 못 웃을 수 없잖아. 전 즐길 수 없으니 피하겠습니다. 오늘은 피해. 아, 햇빛 너무 좋아. 바람이 엄청 부는데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태닝을 하러 왔습니다. 또 태우러 왔습니다. 너무 좋아. 급하게 한국 친구를 만나서 골드코스트에서 클럽을 가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엔트리피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펍에 갈 수도 있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밤 일정이지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파티예요. 파티 크리스마스가 쉬니까 오늘 다 완전 파티라고 있네요. 했대요. 저만 못 봤어. 대박. 사람이 북적북적거리죠. 오 마이 갓. 신나. 놀이기구가 있어요.
보이니?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저 클럽 왔어요. 공짜로 들어와서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냐면 무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와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우리밖에 없어. 아니야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지금 클럽에서 놀고 이제 케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골드코스트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태닝하고 바다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슬로우하니 좋다. 호주가 이래서 좋은가 봐요. 요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호스텔에 머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방에서 여자인 제 룸메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남자를 뽑아서 안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갈게. 촬영밖에 밖에서. 아 저 언제 들어가지 진짜?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들어가? 아 나도 오늘 치과 가서 피곤한데 좀 쉬다 여기 있다가 안 나가면 그냥 들어가서 저도 안 돼 있어요. 새로운 새가 있어. 처음 보는 새야. 오, 신기방기. 오, 빠르다.